당신이 가지고 있는 편견,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스킨십이든 성적 의도를 갖고 접촉한다면 그것이 직접적 형태이든 간접적 형태이든 모두 성폭력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통합상담지원센터는 편견과 차별과 폭력 없는 사회를 위하여서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적 지원, 법률 지원, 그리고 상담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편견과 폭력 없는 홍성. 성평등한 홍성 만들기에 홍성통합상담지원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